엉덩이 하트 모양이 엉덩이여가지고. 성욱이 이런 스타일 좋아? 어,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28살 미니입니다. 저 다음 주에 물놀이 가요. 28살 성욱입니다. 저 다음 달에 27살 혜님입니다. 와, 드디어 여름이다. 30살 후드입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빼지 마, 빼지 마. 아! 아, 거꾸로라고! 거꾸로! 아! 야, 이게 바다야.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여기 있지. 잼베 잼베. 빵빵하다, 빵빵해 지금. 아니, 진짜 이사 왔어. 1박 2일이 아니야 지금. 판다 살기 하고 싶다 너랑. 아, 한번 보여줘. 혜님 먼저 보여줘. 이거는 신발. 샌들을 조금 가져왔어요. 너 여자친구가 이거 신고 하면 귀여울 것 같아. 나도 이거 약간 좀 여자친구 신고 하면 귀엽겠다. 내가 뭘 입고 싶을지 모르니까 좀 여러 걸 좀 겸도 책이 잠깐만, 책! 오, 갑자기 잠깐만! 책이 언제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 그 소중한 시간에! 야, 너무 컨셉 아니야 이거? 컨셉이다 이건. 그냥 내 보여주기 아니야? 내 보여주기! 어? 내 보여주기! 어? 내 보여주기? 내 보여주기! 아, 이거 중요하죠. 계속 맞춰. 아, 많이 배웁니다 지금. 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중요한 용품들 있잖아요. 아, 뭔지 알겠다. 생리대 뭐 그 뭐 폼클렌즈 그런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어. 샤워하고 나와서 발목에. 발목에. 여러분 진정해요. 발목에 뿌려야 돼요. 발목에 왜요? 발목을 왜요? 집에서 씻고 나와서 향수 잘 안 뿌리잖아요. 너무 또 이렇게 뿌리고 나가면 좀 그렇잖아. 발목에 은은하게 발에서부터 이렇게 싹 향기 싹. 근데 여기 발목에 해도 이게 올라와요? 올라와요. 발목에 해도 올라와요. 은은하게 올라와요. 누워있을 때도 아닌 거 아니에요? 서있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누워있을지 모르지. 아, 네, 그러면... 잠깐만. 내 보여주기. 내 보여주기. 다 보여줄게. 라스트 마지막 찬스. 속옷을 많이 구비해가는 편이에요. 가장 베이직하게. 어, 얘는 일상에서 그냥 이거 입는데 되게 예쁘다 할 수 있는 그런 속옷들 있잖아요. 이런 좀 블랙 색상의 기본인데 뭔가 은근히 뭔가 섹시한 그런 알죠? 어, 알죠, 알죠. 근데 뭔가 좀 나는 어른이다. 컬러를 조금 과감하게. 어, 예스! 가장 제일 추천하는 건 검은색과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에 모시고 있죠, 지금? 이거는 33,900원에 두 세트 모시고 있습니다. 마감 있으니까 얼른 전화. 지금 마지막 세트 한 세트 남아 있고요. 근데 끝판왕을 먼저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난 진짜 좀 더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어. 보여줘! 보여줘! 아니, 근데 이게 1박 2일 지금 맞아요? 뭐가 없어요. 얘가 없다고, 지금. 아, 이만큼 들어있어. 가볍게. 가볍게. 다 살려고. 전화. 아니, 어차피 걸어다니는 카드님이여가지고 걸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거. 오! 내놔 이거 나 오늘 가져갈게. 야, 이거 가방에 넣으면 안 돼. 이거 어디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돼. 아이스박스에 가져와야지. 여름에 이거 여름에 고기 다 상하겠다. 육회야 이거 육회? 한쪽으로 쏠렸어 지금 다 녹아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일단 고기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 바베큐 파티 해야 되니까. 그럼 그럼. 아, 커플 칫솔 이거 로망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빌린 숙소는 진짜 풀빌라예요. 그래서 그 같이 그 목욕을 하는 그 목욕탕이 있어요. 베스밤을 넣고 싶은데 베스밤을 놓고 왔어. 깜빡. 베스밤을 풀고 그 위에 이 꽃이 그거예요. 꽃잎을 올리고 싶어. 근데 이렇게 센스 있게 파란씩 뜯어주면 귀엽다. 좋겠다. 여자도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해요. 준비한다. 여자친구가 지금 잠깐 어디 나갔어. 전화 받으러. 물언도 확인. 오~ 오~ 밥 먼저 풀어. 밥. 아~ 호두 오빠 뭐해?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오빠 3시간째 뭐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배심함이 남달라 내가. 오빠 나 먼저 잘게. 들어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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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마지막은 카메라. 제가 어떤 영상 봤는데 이 고프로로 이렇게 해놓고 수중 캐스하는 그런 것. 어, 나 봤어요 그거. 어디 해외에서. 네 해외에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숨 어떻게 쉬어? 산소를 서로 주는 거야? 근데 뱉을 땐 이산화탄소 할게 보기. 근데 하려고 아. 다가가는데 한 명이 갑자기 미니 할게 미니 보여줘. 향수 향수. 아.
이것도 이것도 향수. 이거 이것도 저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디에다가 이제 씻고 나왔을 때 향수. 이거 빠춤. 빠춤. 왜 잠깐만 지금 여기 빵빵한데 뭐가 숟가락이 왜 있는데? 아니 언제 언제 뭘 먹고 싶을지 몰라. 아니 빵빵한데 왜 자꾸 안 꺼내는 거야? 뭔데? 여기 집어넣고. 알았어 알았어. 이제부터 이제 이제부터 물품 나옵니다.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행이잖아요. 여행 때 필수품인 거냐? 자. 내 가방, 내 블루투스 다 기록이 남기는 거죠. 우리의 럽스타그램 또 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 오, 이거는 좀 센스 있다. 이런 거는 또 해가지고 오빠 써봐. 바로 나오죠 이게? 바로? 그럼 즉석 카메라죠. 오늘 하나 찍어줄 수 있나요? 제가 밥을 먹으러 가면 한두 친구가 그러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미리 뭘 좀 먹어야죠.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을 때 미리 좀 먹을 거를 아. 몰래 먹어요. 지금 좀 배고파서. 근데 많이 먹는 거 보기 좋은데? 진짜 많이 먹어요. 정도를 넘어. 진짜야. 진짜 많이 먹어. 그러니까 보기 좋다 하는 정도가 아니야? 아니야. 커플 자모. 짜잔! 이러면 귀엽다고 하지 않아?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네. 여행 가서 커플 자모 사는 사람 많아요? 모르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나도 로망이니까. 우리 그냥 다 준비물이잖아요. 아니, 준비물.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본 거야. 아 그리고 나 이거 있어. 이거 이거. 나 이거. 난 이거 뭔가 있어. 아까 아 이게 물놀이 갔을 때 물에 닿으면 떠요. 뜨는 게 아니죠. 이거 말고. 이거 조끼를 안 입었을 때. 배 바짝 달라붙어도 배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몸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필수야. 근데 이따 볼 건데? 아 그거 물에 달라붙어서 봤을 때 진짜 그 별로야. 알지? 물에 달라붙으면 이게 막 쫙 그 막 그 겹겹이 그게 진짜 민망해. 아, 그래갖고 이걸 사가지고 막껏 놀 수 있잖아. 아 마지막은 엉덩이 하트 모양이야. 엉덩이여가지고 형이 이런 스타일 좋아? 어, 너 처음 봤어 이런 거. 바지 입고 있다가 오빠 따라니 이렇게 해서 엉덩이로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어? 너 혹시 고구마 먹었어? 고구마 단 건데 이거? 우리 고구마 안 먹었잖아 오늘. 아 고구마 하나 먹었는데. 고구마 근데 반이 왜 없어? 이거는 이렇게 준비해. 아니 괜찮네 이거. 속옷을 좀 준비해야 돼. 깜짝 서프라이즈로. 저는 사실 뭐 없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했는데 차 타고 가는데 오래 걸리죠. 살짝 출출할 수가 있어서. 그 껍질 근데 차에다 놔두면 냄새 엄청 심해지는데. 상관없어. 비닐봉지를 준비했거든. 오~ 진짜 멋있어. 준비된 사람. 그거 가지고? 올라갔다. 아 차 벌써 렌트한 거지 지금? 자차로. 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모자, 뭐 옷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옷, 뭐 티셔츠, 칫솔, 양말, 속옷. 얼마 색이야? 왜 피마냐? 그 다음에 저는 특별한 건 없고 나올 게 근데 안 나오네요. 마지막에 이게 그렇지 왜 안 나오나 했어. 나는 이게 왜 아무도 안 나오나 했어. 근데 하나냐? 아니다. 이건 다 쓰기 전에 모르는. 근데 이게 중요한 디테일이 뭐냐면 맛이 있어? 예? 맛이 촬영 못할 것 같은데. 씹어 먹으려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맛이 있더라고. 먹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이게? 얘기하세요. 나만 이거 가져왔을 때는 상상을 못했는데 왜 이거 쓰고 계시죠? 부끄러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이거 아, 정말 건강한. 근데 이런 게 챙겨오잖아요. 만약에 상황을 대비를 해서 진짜 혹시나 해서 한 두서 너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야. 언제 뜯어? 아마추어. 내가 미리 뜯어서 넣어놨지. 아마추어야 돼. 저는 할머니 댁 가려고요. 뒤에 산 앞에 물. 배산임 수. 수영하면서 술 한잔 하고 산 가서 술 한잔. 아, 할머니는 안 뵙고 놀기만 해요? 거의 술이. 할머니 안 뵙고? 그냥 술이네. 로망이 여행에서 만나는. 그거네. 카페, 여행, 그리고. 아니 여행 그리고 카페. 여행 그리고 카페인데. 여행에서 만나는 게 로망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아예 한 달을 내려가 있어서 한 달 동안 막 어떻게든 만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제주도면 그렇게 걸어 다니는구나. 진짜 사람 아무도 안 다니는 데만 다녀. 저는 계획 딱 두 개. 일단 남자친구랑 계획을 잡아놨어. 강원도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생기면 아파트 내고 그냥 확답하세요. 강원도로 잡아요. 내기 어? 아 무슨 내기야. 여러분 어디에 가실래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베스바이 뭐예요? 물에다 풀면 그 이름이 근데 러쉬? 아니요 섹시, 아, 섹스밤.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닌가 그럼? 베스밤인데 제일 유명한 게 섹스밤이래. 그러니까 그 친구 그때 선물해 주더라고. 남자친구만 하라고. 그러니까 전 나는 립밤을 들고 다니는데 내 친구는 섹스밤을 들고 다니더라고. 아 몰라 나 파트 들어갈게.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에잇.